2024년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체육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사이클링을 통해 솜사탕 만들기도 했어요. 신기하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참여하는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 현장. 다양한 행사까지 있어 참여하신 시민분들도 즐겁고 기억도 홍보가 되는 시너지까지 만들어지더라고요. 오늘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브레이킹 국제대회였는데요. 전 세계에서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어요. 에너지가 엄청나죠?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고 연령 상관없이 행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표정에서 나오는 찐 행복함이 보이시나요? 브레이킹 대회 예선전. 예선전인데도 벌써 많은 분들이 자리를 잡고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음악과 춤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장소 상관없이 브레이킹 댄스를 추는데 대단하다는 말밖에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와, 아이들이 추는 춤을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드디어 저녁,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오프닝과 함께 정말 전설적인 심사위원분들이 소개되고 축사를 진행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글로벌 스포츠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이 딱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해가 떨어지고 16강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회를 즐겨볼까요? 촬영을 하면서도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벌써 16강전이 끝? 8강전도 너무 대단했고 정말 몰입해서 보다 보니 순식간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골드피쉬는 대한민국. 자, 그리고 오해하지 않은 성인 배틀에 이은 유소년 배틀. 어떻게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춤을 잘 추는 걸까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남학생이 있고요. 세이야는 우리 일본. 4강전이 끝난 후 레이디 바운스의 쇼케이스가 진행되었어요. 슈퍼 아시죠? 스트릿 우먼 파이터. 개성 넘치는 댄싱을 보여줬던 팀입니다. 에너지가 정말 엄청나요. 이어지는 유소년 결승전. 와,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는데요. 물 만난 물고기 같아요. 이어서 파워무브 배틀이 진행되었어요. 배틀의 이름 그대로 강력한 파워가 전해지네요. 모두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들이었어요. 순식간에 파워무브 배틀이 종료되고 대망의 결승전. 이건 무조건 직접 보셔야 느끼실 텐데 그냥 최고입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우승한 챔피언들에게 시상이 진행되었고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한 그 자체로 에너지가 넘쳐났던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찍기!
축하드리겠습니다. SIBB.